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이번 주의 주요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요 뉴스가 사실 많았는데요. 많았죠, 사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제 제일 헤드라인을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6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잭슨홀이라는 데가 그 와이오밍 주에 있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시골에. 동네입니다. 아주. 네, 진짜 네네. 평화롭고 목가적인. 네네. 예, 그 큰 그 국립공원 있는 근처에 보통 이제 놀러 가는 데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그 세계의 그 주요 은행, 주요 그 중앙은행들이죠. 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뭐 금융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얘기하고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 미팅 연설에서 아주 세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네.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처럼 일단은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사실 증시들도 약간 뭐 조금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한 주일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해가지고 네.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높은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돼. 한마디로 인플레 잡을 때까지 뭐 금리 계속 올리겠다. 네, 이런 뭐 얘기죠. 실업률이 네. 좀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고 네, 네. 저는 약간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번 꺾인 것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는 느낌을 받기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이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이자율을 인상을 했는데 9월에 이제 돌아오면 다시 한번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뭐 증시도 되게 출렁이고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뉴스 말씀드리면서 페드워치에서도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워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망치 예상 네. 자체가 조금 변하는 분위기가 일켰었는데 이걸로 뭐 다시 0.75% 포인트 이렇게 네,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흔히 보신 뉴스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차별화를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 지금 뭐냐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그 경제학자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이드를 좀 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말로 좀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율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리면 되고 아니, 내려야 될 것 같으면 내리면 먼저 되는데 소통한다라는 좋은 표현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표현이 예. 아무튼 미리 가이드를 좀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한 거죠. 네, 네. 실제로 액션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주체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건지라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뭐 임금도 올리고 뭐 가격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가 나오고 네, 정말로 그게 실현이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점이 자기 있어서. 실현적 예언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요즘 뭐 이창용 총재가 종종 기자회견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인 것처럼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그쵸. 있는 그렇죠. 기대를 차단해 버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천정부지로 오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 너무 높게 가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예.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제롬 파월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사실 좀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롬 파월이 이런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연준 의장은 정말 아무 말 소리 안 했다 그래요. 네. 심리주의. 예, 예. 그래서 심리주의. 도대체 이 사람이 이자율을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짜잔! 하고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하고 예전에 뭐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이 사람 가방이
큰 가방을 들고 가냐, 작은 가방을 들고 가냐. 이런 거를 막 그 보고서 막 예상을 미리 하고 이럴 정도로 완전 크렘린 같은 네. 존재였는데. 그 저희 세대한테 사실은 그린스폰이 네네.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네. 정말 그 모호하고도. 그렇죠. 예, 진짜 그 미세한 그런 표현들 안에서 메시지를 잡아내려고 언론들이 네네. 굉장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입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약발이 떨어졌어요. 예, 네, 이 제롬 파월이 한동안 이게 뭐 이자율 안 올릴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작년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예, 네, 그래서 막 인플레가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기 말을 또 지키질 못해서 나중에 그걸 또 주워 담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액션이 필요할 때 자기 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대로 빨리 액션을 못했다 이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예. 배울 때는 통화정책이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효과가 네. 있는 것이라고 또 배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좋긴 좋은데 잘해야 그게 좋은 거지 자기가 말하는 거를 나중에 뭐 뒤집고 또는 기대와 다르게 막 행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델픽 가이던스와 오디세이언 가이던스.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네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예. 예, 델피의 신탁 네네네네. 뭐 이럴 때 나온 표현이잖아요. 예. 그 신탁이라는 게 델피의 신탁은 사실 신이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 그 신탁을 받아온 사람은 그냥 일기예보 하듯이 아 신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델픽 가이던스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디세이언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그 신화에서 오디세이가 왜 자기 몸을 묶고요. 그 예. 사이렌이라는 그 저 마녀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아무리 들어도 그거에 유혹되지 않게. 요정이라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예. 하여튼 그래서 자기 몸을 그 돗대에다가 묶고. 그쵸. 그게 이제 아주. 현혹되지 않게끔. 예예. 예. 아주 대표적으로 저희가. 일종의 스스로 결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그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입 밖에 내므로써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되니까요. 스스로. 네네네. 사실은 그냥. 그 델파의 신탁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좋은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굳은 의지 지금 사실 요번에 제롬 파월이 한 얘기도 굳은 의지잖아요. 예. 이렇게 말해놓고 그 말을 안 지키고 나중에 가서 아 사실은 뭐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뭐 이자를 그렇게 올리면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신뢰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달 가서 실제로 미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은 이 제롬 파월의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효과를 가진 걸로 평가가 되느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8월이니까 9월 정도까지는 말에 네. 구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동안은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 지금까지는 좀 세게 올렸지만 앞으로는 0.25%씩 오르는 게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0.75%씩 막 올리면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예. 참 쉽지 않은 문제. 우리는 우리 것만 따질 수가 없고 미국도 봐야 되고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은행이 지금 어쨌든 추정하기로는 지금이 거의 중립금리에 가까운 상황이다. 중립금리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금리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게 경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에 가깝다라고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는 판단하는 레벨에 거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이 난리만 안 치면 우리는 그대로 스테이 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환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네네.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뉴스라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택시 뉴스입니다. 뭐 요즘 저녁 때 코로나 풀리고 이제 저녁 때 다니시면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닌데 저는 사실 수험생 엄마라 네네. 남의 일이었거든요. 밤에 안 돌아다녀가지고. 아, 네네. 근데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대리 기사 호출도 어렵다고. 네. 그냥 포기하는 처음부터 한
한 9시, 10시 넘어가면은 아예 택시는 안 잡히는 거겠거니. 아, 진짜로. 그 정도 수준이군요. 예, 예,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는데 네. 결국 결론은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당연하게도 심야에 이제 택시가 안 잡히는 건 택시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그 택시 왜 안 나오겠냐? 예, 왜 안 나오겠냐? 돈이 별로 안 돼서. 안 그렇죠, 돼서 안 그렇죠. 나온다.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좀 올려주면 지금 택시 허가된 만큼의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접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아 이게 택시 해봐야 뭐 돈도 못 벌고 차라리 택배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낫다. 또 개인 택시 같은 네. 경우는 기사분들 연령대가 고령화된 것도 또 심야 운행을 맞습니다. 줄이는 네네. 영향이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심야 할증 요금을 기존에는 이제 12시부터는 20%씩 올릴 수 있는 그거를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심야의 기준을 12시가 아니라 10시로. 사실은 10시부터 12시가 제일 심각한 시간이니까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심야를 올리자. 그리고 사실은 기본 요금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기본 요금까지 올리면 정말 요즘 같이 물가 많이 올라가는데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 요금 올리는 거는 이제 내년으로 연기를 하자. 이렇게 했고요. 또한 이제 국토교통부는 어떤 게 있느냐면 택시 요금을 보통 우리가 플랫폼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호출하면은 호출비를 또 따로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야 호출료 인상을 또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이 호출료 차등 부분 때문에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온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부르기 힘들 때 비싸게 주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사실 거부감이랄까? 네. 특히 뭐 잘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의 점유율이 원체 높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가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호출료를 올리서 차등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싼 택시를 호출을 해야 잘 잡히고 그냥 일반으로 했더니 안 잡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역시 경제학자의 맞습니다. 인식은 대중 간의 거리가 있다. 그게 이제 그게 맞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당한이란 말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경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렇죠. 뭐 통제라든지 이런 걸 예. 통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정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추가로 뭔가를 더 내야 되는 시기 일이 계속 그러면 생기니까. 이제 정부는 뭐 하느냐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지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끈 서비스인 우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네. 시간대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맞습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정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시시각각으로 요금이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거를 뭐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가지 요금이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딱 거부감이 생기고 그게 네네. 또 대중적인 호응을 얻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시장에 따라 네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좀 참 어려운 부분인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우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요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라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택시가 운행이 안 되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안 생겨서 그런 네. 거니까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 통제되고 있던 가격을 올리는 네. 거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우버니 뭐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네. 택시는 아주 일부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것들이 그쵸.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만 그게 안 돼가지고 완전 뒤처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냐. 네, 근본적인 대책을 어렵습니다. 마련을 해야 된다. 네. 야, 물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도 써 있지만 이게 그 월 평균 작년 원송 수입이 17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택시 운전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대 미만에서부터 예, 예. 뭐 200만 예. 원 뭐 이상인 분들도 다 섞여가지고 평균이 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처음에 어떤 그 택시라는 그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만들었던 정책들이 지금 와서는 택시 기사들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택시는 없고 지금 어떤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네. 그 면허를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고 회수를 하고 판을 그렇죠. 다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와 이것도 제도가 원체 남맥이라 섣불리 말하기 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네, 쉬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정말 그 이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해도 이거는 정말 큰 업적이 아닌가. 진전일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